17살 소녀 최민정이 세계선수권 종합우승을 차지하며 새로운 쇼트트랙 여제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특히 아웃코스로 치고 나가는 폭발적인 막판 스퍼트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정일동 기자입니다. 여자 개인전 중 최장거리 레이스인 3000m 결승전. 한 바퀴 반을 남기고 뒤에 있던 최민정이 안쪽으로 치고 갑니다. 한번 탄력을 받자 거침이 없습니다. 쭉쭉 뻗어가며 추격을 허락지 않습니다. 여유 있게 최민정이 선두, 심석희와 김아랑이 뒤를 이었습니다. 앞서 1000m도 1위로 골인한 최민정은 2관왕에 오르며 이탈리아 폰타나와 심석희를 제치고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첫 출전한 세계선수권에서 이룬 쾌거입니다. 다 처음이라서 좀 힘든 부분도 있었는데 석희 형님이 도와주게 돼서 편하게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미 중학생 시절부터 각종 대회를 입순 17살 소녀. 162cm 작은 키지만 폭발적인 스피드와 기술로 무장했습니다. 전매 특허가 된 막판 역전승으로 데뷔 첫 해부터 월드컵 시리즈에서 7개의 금메달을 땄습니다. 1년 선배이자 소치올림픽 영웅 심석희와 최강 투톱을 이루고 있습니다. 최민정 선수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부분이라 이제 스퍼트적인 부분이 아주 좋아가지고요. 서로 간에 약간의 부족한 면을 이렇게 배워간다는 생각으로 한다면은 개조에서도 5년 만에 금메달을 이룬 여자 대표팀은 내일 귀국합니다. 채널A 뉴스 정일동입니다.